오늘은 치즈떡, 고구마떡, 치즈스틱까지 세 가지를 다 챙겨드릴 텐데 실제로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네. 보여드릴 거고 집에서 그냥 프라이팬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구워주시면 되는데요.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굽기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가져와서 아이들 먹을 때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쭉 아니 어쩜 이래요? 안에 지금 보이세요? 이게 지금 안에 우와, 치즈가 그리고,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네. 떡도 이미 쫀득쫀득한데 여기에서 치즈가 줄줄줄줄줄줄 이 안에 있는 게 네. 모두 다 임시치즈. 그러니까요. 쫀득쫀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. 드실 때는 조청이라든가 꿀 같은 거 찍어 드시면 진짜 좋은데 이거 보세요. 쭉 늘어난 거 보셨어요? 정말 세상에 이 안에 치즈가 정말 녹아요. 그리고 우리가 치즈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있잖아요. 맛있어. 저도 그래요. 뭔가 좀 너무 짜면 어떡하지? 그치. 그리고 너무 꼬롬하면 어떡하지? 근데 역시 임실치즈는 달라요. 프리미엄은 달라요. 고소해요. 고소하고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떡의 그 쫀득쫀득한 맛과 치즈의 쫙 늘어나는 그 스트링이 잘 어우러져서 이것만 네. 드셔도 충분히 괜찮거든요. 오늘은 고구마, 네.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는 배그레한 고구마떡도 넣어드리고요. 심지어 치즈스틱도 아이들 진짜 좋아하잖아요. 네. 고구마부터 치즈스틱까지 모두 다 마련돼 있으니까 오늘 떡만 해도 10개를 드리고요. 치즈스틱 한 봉이 따로 갑니다. 네. 11봉이 구성으로 챙겨드릴 테니까 집에서 간식거리 제대로 만들어 보시고요.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먹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만 해도 이미 충분히 네. 맛있어요. 집에 꿀, 물엿, 조청 어디든지 찍어서 먹으면 딱 좋은데 네. 요즘 또 집에서 닭갈비 같은 거 그럼요. 이런 거 집에서 해 드시다 보면 떡을 일부러 떡살이 넣잖아요. 아니 떡살이만 넣나요?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치즈도 같이 넣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따로 치즈나 떡이나 따로따로 넣을 거 없어요. 아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사실 살림 살면서 뭐 하나 만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런 네. 주말쯤 되면 저녁으로 요렇게. 닭갈비 정도 준비하시면서 떡사리까지 쭉 넣어주면 너무 좋고 떡볶이 하나를 해 드셔도요. 네. 그냥 떡이 아니라 쌀떡만 해도 우리 돈 주고 사잖아요. 네. 쌀떡에다가 안에 치즈가 쫙 늘어나니까 떡볶이 하나를 해 드셔도 맛 자체가 다르고 네. 이 간식거리의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그리고 요즘 이렇게 꼬치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냥 떡꼬치를 해서 드시더라도 매운 소스를 발라 드시더라도 네. 정말로 그 임실치즈 고유의 툭 하면서도 맛있는 맛을 느껴보실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네. 넉넉하게 챙겨가세요. 저희 오늘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. 실제로 이거 그냥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아, 나 몇 달 동안은 진짜 간식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치즈스틱, 고구마떡 다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구성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구워먹는 치즈떡이 8봉 그리고 고구마떡이 2봉이 가는데요. 이게 무려 100개나가 됩니다. 그렇죠. 100개를 충분히 챙겨드리고 치즈스틱이 또 한 봉이 가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즈스틱은 밥 반찬으로도 여기다 케첩 찍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아, 그렇죠.